안녕하세요, 김유란입니다. 우리가 놀러 갈 때면 날씨를 꼭 참고하게 되는데요. 야외 활동에 있어서 날씨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날씨 구애받지 않고 즐길 만한 곳이 있습니다. 밀양으로 함께 가보시죠. 한천으로 만든 식품과 한천의 생산 역사, 한천 생산 도구를 전시하는 한천 박물관이 밀양에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요. 날씨에 상관없이 언제나 가볼 만한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한천 박물관을 추천합니다. 한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실. 한천은 우뭇가사리의 열수 추출액의 응고물인 우물을 얼려 말린 해조 가공품으로 웰빙 붐을 타고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한국 최초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한천 박물관은 한국 한천 산업의 역사, 한천의 제조 방법 및 과정, 한천의 효능 및 용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 26일 날 정식으로 오픈했습니다. 전시실에는 한천 제조 도구들, 그다음에 한천으로 만든 각종 음식들, 한천 산업의 선구자들, 그리고 한천에 관한 모든 서적 및 서류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한천을 만드는 제조 도구들이 그대로 전시되고 있는데요. 이 물건은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바로 한천을 만드는 도구에는 실한천을 만들 때 통을 말하는 천통과 한천을 건조시킬 때 건조대를 받쳐주는 말뚝을 박을 때 쓰는 나무 망치인데요. 처음 보는 도구들이 정말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천을 만드는 제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천이 만드는 과정을 작은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정말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어 신기합니다. 역시 아이보다는 한천의 우수함에 대해 잘 아는 어른들이 선호하는 식품이겠죠? 어르신들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니, 친구가 여기 있다고 해서 여기 듣고 왔어요. 아, 여기 둘러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우리 한국의 자랑거리입니다. 이게 유일한 유기라고. 한천으로 만드는 젤리와 양갱을 내 손으로 만든다? 밀양 한천 체험관으로 가면 한천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A, B, C, D 코스로 나뉘어진 한천 체험관 코스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천 체험관에서는 수제청 만들기, 잼 만들기, 화과자 만들기, 앙금 플라워 뭐 다양한 체험이 있는데요. 오늘 체험은 양갱 만들기 체험입니다. 양갱은 한천을 녹여서 앙금을 넣고 저희 밀양한천에서 생산되는 양갱용 딸기, 고구마, 뭐 녹차 등 다양한 믹서를 사용해서 양갱 만들기를 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양갱 만들기에 돌입한 학생들. 학생들이 과연 한천 양갱 만들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말씀대로 양갱을 천천히 녹이며 따라해 보는데요.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직접 시범을 보여줍니다. 한천이 들어간 양갱을 틀에 붓고 얼려주는데요. 드디어 완성된 한천 양갱. 예쁜 포장지에 담으면 끝! 아이들이 만든 알록달록 양갱. 사서 먹는다고 믿어도 되겠죠? 원래 양갱 만든 게 좀 어렵고 막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만들어 보니까 생각보다 쉽고 친구들이랑 만드니까 더 재밌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천 박물관 옆에는 한천으로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한천 판매장과 레스토랑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한천 판매장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을까요? 한천 곤약 세트부터 시작해 양갱 그리고 한천 젤리도 있죠. 들어가서 더 젤리가 쫀득쫀득한 것 같아요. 2층에 있는 한천 레스토랑으로 가볼까요? 일반 식당과는 다르게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랑하는데요. 이곳이 다른 식당과는 차별화된 이유, 바로 한천으로 된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이겠죠? 와, 이렇게
이렇게 한천을 가지고 만든 요리가 제 앞에 있는데요. 한천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요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이야. 빛깔부터 다른 한천 음식들, 이게 모두 한천이 들어간 음식이라면 믿으시겠나요? 한천 비빔밥과 한천이 들어간 우동, 한천이 들어간 롤까지 정말 한천의 색다른 맛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한천 박물관에서 한천의 역사와 변천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볼거리도 많고 체험장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방문하시기 바랍니다.